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계란밥. 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5시 정도에 정말 매콤한 게 땡겨갖고 낙지볶음에 낙지덮밥에 청양고추를 막 넣어갖고 비벼 먹었거든요. 네, 맵지가 않았어요. 이제 식당 가서 먹었는데 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매운 거좀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해골닭 소스를 갖고 왔어요. 이거 그냥 비벼 먹으려고 간단히.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49분이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배고파서 깼습니다. 이거 이게 근데 제가 그냥 해골닭볶음면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 소스를 안 먹어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짤지 몰라요. 해불닭 소스는 제가 짠걸 알고 있어요. 아이고야, 소리 좋다. 냄새는 거의 똑같은데.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너무 많네. 염분 있습니다. 염분 있는 건 당연하겠죠. 묻혀. 얼마나 보여야 될까요? 이 정도만? 조금 남았어요. 어느 정도 남았냐면, 어디까지? 와, 이거 포장 짱짱하게 됐네요. 새 거에서 한요 정도 남았습니다. 한이 정도 넣었어요. 요거는 우선은 보류.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배추김치랑 요거는 굽지 않은 생김이에요. 우와, 우와, 우와. 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짠. 잘 먹겠습니다. 이쪽, 이쪽. 비비자. 근데 제가 이 소스에 이거 해불닭볶음면 처음 아이고 출시될 때부터 먹어봐갖고 이게 비벼 먹은 맛있다는 건 알아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왜 해불닭볶음면 라면 먹으면 김가루 살짝 뿌려야 되잖아요. 김가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여러분아, 맛있습니다. 계란이랑 같이 김가루 있는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김치 잘 걸려서 오케이.
새콤한 김치랑 김. 삼양에서 불닭이 언제 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은 메뉴들이 나왔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밥에 계란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김. 이런 소스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두 개 샀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생김은 안 어울리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계란 하나 조그만 거 있다. 계란이 있는 게 확실히 훨씬 더 맛있어요. 김치 하나 올리고 물 한 번.
끝에는 완전 양념이 이제 너무 큰 거 먹으면 좀 짤 것 같은데 작은 거에 김 계정 마지막 한 입.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만능 소스네요. 여기다 그냥 중국 당면 비벼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밥을 비벼도 맛있는데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비엔나 소세지 좀 넣고 아주 매운 걸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입맛이 없어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또 매운 거 만들어 먹고 짬뽕, 매운 짬뽕 만들어 먹고 또 저녁에 또 매운 낙지볶음이 땡겨서 매운 걸 먹고 그리고 오늘도 어제 낙지볶음이 별로 안 매워서 한번 더 몇 개 먹고 싶어서 저한테 지금 가장 매운 소스 송지불냉면 소스 말고는 요게 제일 매운 소스거든요. 요걸로 한번 넣어갖고 만들어 먹어봤어요. 나이 여기가 지금 터갖고 제가 이렇게 뜯었거든요. 또 먹는 중간중간 조금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직 사랑해요.